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이 이제 나이 진짜 많이 들어서 곧 죽게 되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가서 축복을 받는 참 귀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요약하면 야곱이 침상에 누워 힘이 없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부지런히 두 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아버지 침상에 나타나. 그리고 야곱은 그 침상에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나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므낫셋과 에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축복하기 전에 야곱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요셉에게 상기시키고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허락하였는데 자기에게 이르기를 생육하며 번성하고 자기에게서 큰 백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손이 야곱의 영원한 또 하늘나라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두 아들 요셉이 데리고 들어온 므낫셋 에브라함을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앞에 두고 축복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받는 장면을 아주 길게 제일 길게 설명을 해요. 축복받는 과정을. 요셉은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둡고 잘 못 보니까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축복받는 과정이 실수가 없도록 잘 준비해서 므낫세와 에브라함을 야곱 앞에 데리고 가는데 양쪽 왼쪽에 므낫셋 자기 손에 오른쪽에 에브라함을 끌고 아브라함에 가요. 그러면 반대로 보면 야곱에서 보면 오른쪽이 므낫세가 되고 왼쪽이 에브라함이 되고 장자가 누군지 아버지의 눈이 야곱의 눈이 어두워도 요셉은 확실히 야곱이 정확하게 실수 없이 장자에게 축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먼저 요셉이 아비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서 축복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 말씀 주신 걸 보면 야곱이 왕 같아요. 왕. 아버지 같지만 사실은 보좌에 앉은 왕같이 앉아있고 요셉도 절하고 요셉의 두 아들도 나아가 바로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야곱의 축복을 받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이 팔을 어긋나게 해서 그 축복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요셉이 아버님 이거 아닙니다. 우리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함이 둘째인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고 팔을 옮기니까 야곱이 안다 알아. 나도 다 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다 하고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결국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우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마칩니다. 48장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참 사람은 변하기 힘들구나. 참 인간은 참 변하기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요셉과 야곱의 성격이 침상, 죽음을 앞에 놓은 침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 사람의 성격이. 요셉은 항상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을 보기에는 쉽게 잊고 극복하고 앞니를 내다보는 그런 성격이 나타나고, 야곱은 끝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를 끝까지 선대하고 우대하고 그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차별하여 사랑하는 모습을 죽을 때까지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요구한 게 맞는 것 같죠. 요셉이 아버지에게 땅에 엎드려서 땅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왕에게 절하듯, 하지만 축복을 받는 순간, 야곱의 축복을 받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의 손을 바꾸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왕같이 생각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벌떡 일어나 잘못된 걸 보고 고치는 요셉의 모습.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야곱은 장자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죽을 때까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할 거다. 침상에서까지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만약에 있다면, 또 그리고 어느 분의 죽음을 침상에서 보면서 아니 죽을 때까지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계셨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도 그렇게 침상까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면서도 자기의 그 영어로는 personality라고 이제 캐릭터, 이게 변하지 않아요. 두 가지가 안 변했죠. 하나는 장자 컴플렉스. 컴플렉스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과거의 경험, 메모리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영향을 줘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들은 예수님 믿으면, 또 어떤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면 성격이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저 자신은 생각을 했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열등감이나 컴플렉스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그냥 이어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런 장자에 대한 그런 태도가 있었고, 두 번째 요셉에 대한 사랑 끝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안 놓아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형제들 많은데 그 형제들 보는 앞에서 내가 내게 태어날 때도 그랬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요셉을 향해서 요셉이 잘못을 하든 자기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손을 옮기든 상관없이 나는 내게 내 형제보다 더 줬다. 근데 더 무서운, 더 중요한 말은 그 뒷장에 있어요.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와, 어떻게 죽음을 앞둔 아버지께서 자식들을 차별한 거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또는 재물로 된 거를 나눠주는 것 같은데 요셉에게는 자기가 생명을 걸었던, 야곱이 별로 쓰지 않죠. 야곱은 머리를 쓰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별로 전쟁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자기 앞에 할 수 없이 왔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앞에. 그러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칼과 활로 싸울 수밖에 없었지. 근데 그 칼과 활로 싸운 그 땅,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땅을 또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성령의 감화로 다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저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40년을 믿었대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격이 안 변하냐? 가능한 얘기입니다. 충분히 있을 얘기.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요셉은 어떠냐? 요셉은 아버지가 므낫세와 에브라함의 축복을 바꿔버리니까 그걸 바꿔요. 아닙니다. 아버님, 장자를 똑바로 보셔야지.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축복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런 거 지금 따질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봐봐요. 요셉 자기 자신을. 요셉은 막내, 거의 막내에 가까운 사람인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독차지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최고를 독차지한 게 본인이에요. 요셉은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라, 이 순간에는. 자기는 자기 형들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다 헤쳐버리고 하나님께도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꿈으로. 저 꿈꾸는 자가 오도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형제 중에 콕 야곱을 찍어가지고 그 추수 땅, 해와 달 그런 꿈을 주시냐고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옷 다 입혀서 키웠다고. 이 시간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의 모습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짜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해 주시고 만세 전에 예정,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뭐 잘난 게 그런 걸 보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학력을 보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미래의 비전을 본 게 아니고 만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깜빡깜빡이죠. 요셉처럼. 자기가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면 전체의 자기 아들에 대한 축복권은 야곱에게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을 잘 대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를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런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착각하지만 자기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아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교회 일이라든지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떠나버려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준 패턴과 기준과 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이미 고대 그 땅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는 두 번째, 우리 자신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내 뒤에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내가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느니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나를 믿는 자에게 더 주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 그런 귀한 축복을, 복을, 허락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을 자기는 누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회의를 한다든지 무슨 조직의 일을 다룬다든지 교회 일을 다룰 때 갑자기 이방 땅의 원리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원리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정치인이에요. 여러분 정치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순진해서 총리까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총리를 한다는 것은 에브리데이 매일이 사냐 죽냐의 발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뭐 요셉 말로 하면 머리 회전이 빠른 요셉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게 아무리 왕이 자기의 반지를 줬더라도 그냥 한 발짝 잘못 들어가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집트에 요셉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많지요. 엄청 많아요. 요셉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꿈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바로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총리가 되고 그 총리의 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요셉, 머리 좋은 요셉이 야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 말로 하면 장자 컴플렉스가 있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이해 못해요. 설득에 실패하잖아요. 세 번째, 창세기는 창세기 1장서부터 계속하여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라. 므낫세와 에브라함을 자기 아들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고 그 후에 낳는 것들은 요셉 네 거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야곱이 같은 요셉과
요셉의 부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집트 제사장의 딸 아시나시. 비록 그 둘 사이에 났더라도 에브라함과 므낫셋은 내 것이라고 말씀해요.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누구를 구별하냐? 므낫셋과 에브라함도 또 구별을 하세요. 말을,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야곱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요셉도. 요셉은 지가 48장 1절에 므낫셋과 에브라함을 데리고 나오는데 딱 그들을 보자마자 야곱은 이름을 바꿔버려 순서를 5절에서 에브라함과 므낫셋으로 잘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일부러 나중에 손을 어긋나게 축복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야곱은 결정하고 있었던 구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인생에 지난 50년, 60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열등감이나 컴플렉스가 있으세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이겨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48장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세요. 야곱의 어두운 온눈, 야곱의 장자 컴플렉스, 요셉의 세상을 보는 눈 하나도 바꿔놓으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컴플렉스와 그 열등감까지도 하나님 사역에 쓰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세상은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죠. No. 죽는 그날까지 온전해질 수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을 돌아다보라.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요셉도 헷갈리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별하시는 하나님. 우리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다른 인류보다, 다른 나라보다, 다른 형제보다 우리에게 더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야곱이 얘기한 내 칼과 활로, 내 죽음으로 누구에게서 뺏은 거예요? 우상의 손에서, 아브라함의 족속의 손에서 뺏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구별하는, 여러분 이미 구별된 자니까 구별한 하나님, 세 가지 잊지 마시고 컴플렉스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고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며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치 못한 우리들,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총리이지만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도 담대히 우리 가진 것 이대로 나가겠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귀한 은혜가 오늘 머리 숙인 귀한 죄종들 머리 위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열등감이 우리의 심한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의 일부분이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